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더 까다로운가? 이제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질문이 됐네요. 그 중에서 누가 더 까다로운가? 여러분이 더 까다로워요? 제가 더 까다로워요? 아, 그렇죠.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약간 상처를 받고 시작하는.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또 편하시고요. 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뭐 서로 그러겠죠? 네, 아내들이 발언권이 세니까, 아, 당신 까다로워. 남편은 이제 대들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훨씬 더 까다로운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까다로울까요? 예수님이 까다로울까요? 예수님도 만만찮아요. 만만찮아. 꼭 이렇다 하면 저렇다 하고 저렇다 하면 이렇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정을 맞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가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또 하시지. 네.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시더니 빠지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지. 이게 지금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와, 이 사람들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오늘의 등장인물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들의 이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의 전통에서 자꾸 이탈하는 그들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 또 그를 따르는 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지도부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만났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그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또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 사인들, 표적들이 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마치 잊혀진 옛사랑을 다시 깨우치는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 사랑의 어떤 뭔가 본질적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건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게 나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럼 어때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 생각이 좀 틀렸었나? 그런 거죠. 유대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죠.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은 이제 떠돌이가 됐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뼈아픈 고초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다 추방당한 거예요. 다 포로로 쫓겨가지고 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거기가 거긴가요? 또 사할린 뭐 이렇게 징용당하고 끌려가고 그랬던 사람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그들을 완전히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방당하고 유배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반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인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와 그들을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오죠. 물론 귀환하지 않은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지만 귀환한 공동체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예전만 못하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자. 근데 말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신앙적인 규정들, 즉 마치 헌법과 같죠. 그리고 세부 그 시행 규칙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소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 그들에게 포슈리프튼,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당시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들의 전승, 그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 그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보다 더 많은 것. 그 이후에 생긴 것. 대부분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이 새롭게 다시 유대교의 어떤 규정들을 집대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지키는 것과 자기들의 선민의식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내부에서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하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사인들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경외감을 가진 사람들이 내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율법주의자들은 우리의 미풍양속과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깨뜨린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정죄해요. 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무리가 계속 따라다니죠. 사두개인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서 예수님에게 오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우리들의 미풍양속을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정한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그 규정이 뭐길래요? 예를 들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다. 여러분 식사할 때 손을 씻으라는 게 십계명에 몇 계명인 줄 아세요? 없지. 십계명이 없지. 그럼 뭐 어디에요? 민수기, 신명기 어디 나와요? 레위기? 정결에 대한 법칙은 나오지만 식사할 때 손을 계속 씻으라는 얘기는 없죠. 예, 이게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들은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물론 위생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무슬림들도 보면은 쓰죠. 예.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엄격하냐에 따라서 이번에 그 선교사대회 가니까 아랍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여성들 중에도 이 거의 이렇게 눈만 요만큼 내놓고 다 검은 걸로 가려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은 내놓은 사람들도 있고, 예 그리고 부위별로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감싸고 이제 얼굴을 내놓느냐 얼굴까지 감싸느냐 아주 머리까지 내놓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됨과 구원받음과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것을 그렇게 예, 드러낸 삶에서 자기의 삶에서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게 어디까지 과연 표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또 시장에서 시장에 갔다가 시장 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물을 몸에 뿌리지 않으면 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결의식인데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고 깨끗하다. 뭘로부터 깨끗하다? 오물이나 박테리아로부터 깨끗하다? 아니죠. 죄로부터 깨끗하다. 내적인 죄로부터 깨끗하다. 그게 정결의 의식인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손 씻고 먹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동일시했어요. 이게 물론 상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외식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내적인 것을 바깥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드러나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결정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도 대단히 위생관념이 옛날에 비해서는 철저해졌고 세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아버님 구두 같은 데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 요즘 애들은 더럽다고 안 집어넣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신방에 오시면 구두 잡아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게 제 일이었고 저는 그게 아주 자랑스러운 직분이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구두 손으로 집는 거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집기도 하고요. 아예 안 집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교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집는 거 어려워하고 그리고 식사에서도 조금 남은 거 이렇게 먹는 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차이가 크게는 없어 보입니다. 제 아프리카에 가면 저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떨어진 거 그냥 주워 먹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다 아니라고들 얘기하시는데 껌 씹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날 떼어 먹고 여러분 안 그러셨죠? 저도 안 그랬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그런 아이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상 밑에다가 껌 씹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그 다음날 가서 떼어가지고 먹는데 이제 잘 모르면 옆에 애가 붙여놓은 거 먹고 그래도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더 오래까지 사시잖아요. 물론 위생적으로 깨끗하면 조금 더 배탈도 안 나고 건강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있는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삼으려 하느냐.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규정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봉양할 책임이 있어서 자녀가 그 부모를 공개하고 섬기고 또 생계를 돌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싫을 때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에게 드릴 거다라고 얘기하면 부모 공경하는 부양하는 책임에서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당연히 하나님이 부모보다 위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 부모 섬기는 게 면제가 된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율법학자에 가서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섬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하고 그 책임에서 면제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평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책임인데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기만하고 그리고 위반한다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진 규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눠요.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누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거죠. 그중에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요. 또 부모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나눕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집안일들과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들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글쎄 기도 제목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가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그중에는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쓰면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요. 그건 뭐냐면 예 기도의 제목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예.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범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손대기 싫은 것. 예? 혹은 손대고 싶지 않은 것도 기도의 제목에다 올려놓는 것 같아요. 이건 기도의 제목이야. 왜냐하면 내가 별로 손대고 싶지 않아. 내가 별로 그냥 거기에 가담하고 거기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냥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란 좀 편하죠, 여러분. 그죠? 예. 그냥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 마음의 멍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내가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직접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기 싫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라고 추상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인 뜻은 분명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문을 나갈 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려면 나가서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처럼 명백한 거예요. 예, 둘 다 아닙니다. 한쪽으로 분명히 가야 됩니다. 나가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게 여러분이 집에 가시려면 가는 길이에요. 그럼 그 다음 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거나 직진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디에서 차를 타냐에 따라서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이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쪽도 가기 싫고 저쪽도 가기 싫어요. 그럴 때는 모르겠다고 말해버려요. 아이들이 자기 뜻을 밝히기 싫을 때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그럼 몰라요.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몰라요. 아이들은 모른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그 허상을 그들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선택된 백성이라는 어떤
증거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가짜 영성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신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동이 서에서 온 것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으면서 주를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방어막을 치고 살면서 주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출발도 안 했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을 종교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이란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거예요. 두 마음의 태도. 그래서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그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의 안에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종교인은 어떤 자예요? 형식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정죄함으로 나를 정당화시키려는 게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죄인을 찾아요.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서 정죄해놓고 자기들은 거기에다가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요, 우리는 구도자입니다. 우리는 죄인, 사함받은 죄인이고 우리는 사면받은 사형수입니다. 기결수이지만 사면을 받은 사형수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눈물로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웅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병에서 치유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중병에서 살아났는가를 얘기하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건강의 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응변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뭐를 먹느냐 뭐를 안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그렇죠? 무슬림권에 가면 뭐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네. 뭐 돼지고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닭고기가 안 좋다면 닭고기도 안 먹을 수 있겠죠. 둘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를 가져오겠어요? 아프리카 가면 선교사님들이 불어요. 무슨 음식인지 다 드세요? 제가 다 먹습니다 얘기하죠. 근데 다 못 먹죠, 여러분. 어떤 거 들어가면 탈이 분명히 납니다. 그렇지만 so what? 제가 못 먹는다고 거기 가서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죠. 먹고 배탈 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걱정하고 살 수 있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사람 조용하게 드리고 어떤 사람은 좀 힘차게 드리고
찬양도 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관상기도 조용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숨 막혀서 큰 소리를 해야 기도가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결정짓는 척도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서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서포트해야 그게 자기에게 보람과 만족을 주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스타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보배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훌륭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여러분의 중심이 정해져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은 예 부패한 중심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같이 예,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리고 배역하는 자요. 그리고 무정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변절자였고 배신자였고 비겁한 자고 살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정은 우리가 안에서 이제 어떤 소스를 붙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중심을 붙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옛사람에 속한 그 죄를 붙든다면, 죄와 짝하여 붙든다면 우리는 그 죄에 합당한 것들을 내놓게 될 겁니다. 아무리 겉에다가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교양스러운 말로 가려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질투를 가릴 수 있어요? 질투를?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화여고도. 집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옷맵시가 좋아? 어? 뭘 입어도 어울리네. 그런데 벌써 얼굴에 시샘이 가득해. 네? 누구나 알아요. 거기에 그냥 못된 얼굴이 가득해. 그래서 아우 지가 제일 예쁜 줄 알지. 네? 그런 얼굴이 싹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리느냐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서 차라리 아이고 미워 죽겠어 그렇게 말할 거야. 그것도 나쁜 거죠. 그것도 나쁜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근본이 그렇게 악해 빠져먹어서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돼.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다른 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근원, 다른 소스를 붙드는데 여러분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두 개의 소스 중에서 하나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 죄에 속한 생각을 계속 붙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초기값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성향이 더 강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붙드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붙들어요. 잠깐 이쪽으로 갔다가도 순간적으로 붙들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건 회개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오늘 아침에 내 마음에 질투심이 가득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긍휼히 여김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요? 다시 또 분노가 가득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파도가 강해요? 은혜의 햇살이 강해요? 은혜의 햇살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햇빛 아래 서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을 자꾸 붙들다 보면
죄에 속한 마음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우스운지를 우리가 순간순간 알게 돼요. 그래서 다혈질인 사람들이 금방 분노가 뭐 푹 솟았다가도 주님의 은혜 앞에 확 와서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못나고 치졸하고 바보 같고 저열하고 머저리 같은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주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 밖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평판은 주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제 주님께 맡겨버렸고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원들과 내가 결합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That's all.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일은요, 내일 또 기회가 올 건데요. 뭐 내일 기회가 올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이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왜 내일까지 걱정하고 그러세요? 그렇죠? 예.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내 영혼은 만족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의 소원을 하루가 지날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정리하세요. 우리가 질투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분노도 생깁니다. 그러나 죄의 소원은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왔든지 간에 내가 잘못된 것을 붙든 거예요. 내가 붙든 거예요. 안에서. 예? 뭐 방해하는 세력이 내 들어와서 나를.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결국은 내가 붙든 거야. 내가. 이유에 어찌게 됐건. 그죠? 아니 걔가 쫓아와서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그 걔가 물지 아니면 여기 와서 웃고 돌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걔가 나타나는 순간 나는 두렵기로 내 안에서 결정했어요. 내 안에서 두려움을 붙들었다고요. 사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죄의 관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 날씨가 약간 그러니까 오늘 또 어지럼증이 오겠는걸? 아니요, 그 근거 없습니다. 오늘 어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나쁜 일이 분명히 올 거야. 그것 봐. 내 차도가 긁고 간 거 봐. 그거 전혀 근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자꾸 나쁜 소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광야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져왔고 야곱도 빈들에서 추방당하는 길에서 쓰라림과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도피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역전을 이룹니다. 요셉은 노예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 안에서 그 배신당한 자리에서 그는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들로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씨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고 그리고 친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쪽에 너무 기대를 아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간 우울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가 좋은데 그렇다고 또 우울하면 또 안 좋으네.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나오고 자꾸 나눔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되 하나님과의 단독의 자리로는 꼭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틈만 나면 전화 걸어갖고 집사님 나눌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오거나 카톡을 막 한 시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길게 막 오거나 그러면 끊으세요. 괜찮아요. 끊으시고요. 여러분 자꾸 그런 데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숨결보다도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도요, 땅바닥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결하게 하시는 샘을 흘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에도 피할 길을 내십니다. 어느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놓고 계시고 은혜의 돕는 손길을 준비해놓고 계셔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서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아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길이 없다, 답이 없다. 여러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피난처를 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특전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빛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는 그렇게 경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의지시요, 피할 바위시요, 찬성이시요, 그리고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빛이시라.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있으신 거예요. 그걸 붙드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는 데로부터 내가 옮겨가는 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그 순간에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울다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 정신 착란처럼 보이지만 맞습니다. 약간 정신 착란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빠르게 돌아서는 거죠. 너무나 빠르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질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네. 뭐 내가 뭐 무슨 기질 그거 뭐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유쾌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